안녕하세요. 강아지 세 마리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디에서 자나요? 침대에서 함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자나요? 저는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땐 따로 자야 할 텐데 같이 자려고 해서 아이 정말 큰일이다. 아, 난 뭔가 늘 잘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의 잠자리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아지와 함께 자면 어떤 게안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뒤척이고, 코를 골고, 심지어 방귀도 뀌죠. 하지만 사실 이건 옆에 같이 자는 것이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뒤척이는 몸짓이 강아지를 깨울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보니 저희 강아지들은 방해가 되면 딴 데로 알아서 가더라고요. 강아지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저는 늘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육중한 제 몸짓에, 예를 들면 니킥에 우리 조그만 강아지들이 한대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몸짓은 실로 둔하고 강아지들의 날렵함은 그 이상이라고요. 맞나요? 마지막으로 분리불안을 가중시키거나 훈련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죠. 저도 당연히 강아지를 끼고 자면 응석바지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생각보다 행동 전문가들과 훈련사들의 의견이 꽤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자면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따뜻한 체온과 존재를 함께하면 취침 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 강아지일수록 함께 자주는 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6살 때 엄마 없이 혼자 자는 게 쉬웠나요? 4개월 강아지가 혼자 자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같이 자면 버릇이 나빠지니 너는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 돼. 저 또한 그러다 포기를 했지만 요즘 공부해 보니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굳이 침대를 내어주고 싶지 않다면 어릴 땐 거실에서 가끔 같이 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과 훈련에 도움이 된다. 직관적으로는 같이 자주면 자기가 사람인지 오해를 하고 버릇이 나빠질 것 같지만 안정감, 소속감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이는 전반적인 모든 훈련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강영욱 훈련사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강아지와 함께 자는 것이 분리불안에 도움이 되고 안정감을 위해 일부러 같이 자주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팩트들을 체크해 볼게요. 강아지는 무조건 사람과 따로 자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견주님이 원하면 함께, 아니면 따로. 따로 자고 싶다면 따로 잘수 있는 게 가능해야 맞습니다. 견주님이 원치 않는데 강아지와 함께 자주 와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견주님이 자는데 불편하다면 따로 잘수 있어야 한다. 불편하거나 따로 자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따로 잘수 있도록 체계와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침대에 계단이 있고 계단을 치우면 같이 잘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바닥이나 집으로 갑니다. 어렸을 땐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고 이미 안정감을 가진 우리 강아지들은 훈련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강아지와 자는 건 서로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 강아지와 함께 자는 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면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는 반려견과 침대에서의 동반 취침이 주인의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수면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연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방법으로 같은 공간에서 자서 존재감으로 서로의 숙면을 돕되 방 안에 캔넬을 배치해서 서로의 물리적인 간섭을 완화시키면 좋다고 하네요. 강아지와 자는 건 사람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 이건 거의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질리 쿠퍼라는 사람이 1,000명의 여성 견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인 관계인 남편과 잘 때보다 반려견과 잘 때 수면의 질이 더 높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훨씬 크고 수면 효율의 감소가 사람과 잘 때보다 크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도우미견과 함께 자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같이 자면 영원히 함께 자줘야 한다? 제가 키워보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개가 나이를 먹고 성숙하고 안정감 있는 성격으로 정착할수록 혼자 잘 잡니다. 어릴 때 견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은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커서 그런 현상이 안 고쳐질까봐 아주 어린 강아지들을 억지로 혼자 자게 만들기도 하지만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강아지들은 결국은 떨어져서도 잘 잡니다. 덥거나 불편하면 그리고 몸이 아프면 강아지는 자연스레 여러분과 떨어져 잡니다. 몸이 힘든 노견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서 자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면 영원히 내 옆에서 귀찮게 하면 어떡하나 싶지만 영원히 아기 같을 것 같은 강아지들도 결국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연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반려견들이 사람과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해요. 강아지와 함께 잘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꼭 이래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수면 습관, 정서적인 상태, 강아지의 건강과 정서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강아지와 영원히 한 침대에서 계속 자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